그 다음에 한글로 해보겠습니다. 이제요. 학습을 시키게 되면 지금 뭔가 바로 안 넘어가고 계속 응답 기다리는 중이라고 뭐라 뭐라 뜨고 있죠. 뭔가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. 이게 왜 이러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. 클라우드9 가서 루머리즈 서버 도는 곳에 쭉 내려오시면 뭔가 에러가 떴습니다. 여기 보시면 302다 하고 에러 URI라 해서 invalid URI ever. URI must be scarce only 블라블라블라 하고 cheat new ask에 온 값에 뭔가 뭐 뭐지 김재형이 안 들어가고 되게 이상한 값이 가 있죠.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URL에 들어가는 그 주소 체계들은 이 URI는 그 URI 타입에 맞는 어떤 메시지를 문자 그 인코딩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. 근데 이제 여기에 그냥 한글로 그대로 박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영어면 잘 되는데 한글에 이게 잘안 되는데 레이즈 루비에서 제공해 준게 뭐가 있냐면 저도 검색을 바로 해봐야 되는데요. 레이즈 URI safe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. How do I URL escape a stream? 이런 내용을 훑어보시면 URI escape라는 게 일단 하나 있고 URI encode 뭔가 좋은 글은 아닌 것 같고요. URL encode 이쪽이 맞는 것 같은데요. 보겠습니다. 코드가 많아서 알아보기 힘든데 일단 우리가 새로 찾은 URL 인코드란 키워드로 재검색을 해보겠습니다. Ruby on Rails passing string to add URL encoded URL. 네, 원래 URL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이런 띄어쓰기가 먹히지 않고 이렇게 %20이라는 띄어쓰기 기호로 대체돼야 제대로 작동된 겁니다. 한글 같은 경우는 얘를 완전 이렇게 바꿔줘야 되죠. 아, URI.encode 해서 이 스트링을 넣어주게 되면 URI에 들어갈 수 있는 형태로 다 변형을 해주네요. URI encode라는 걸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다시 돌아와서 ask에다가 params를 보낼 때 URI.encode encode decode의 반대말 encode죠. 저장한 다음에 네, 에러가 뭔가 떴습니다. 이거 다시 돌아가서 이거 그대로 새로 고침해 보겠습니다. 엔터를 치게 되면 이제 제대로 작동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지금 크롬은 김재영이라는 한글이 원래 되게 그 인코드된 그 뭐냐 이상한 문자열을 이렇게 한글로 그냥 표현해 주는 것뿐이고요. 만약에 익스플로러나 그런 데는 인코드된 퍼센트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문자열로 표시가 될 겁니다. 김재영. 엔서는 뭐라 해야 되나요? 병우 씨 엔서를 뭘로 입력해야 될까요? 유니스트 혼남할까요? 이제 소속까지 까지네요. 김재영 여친구함을 쓸걸 그랬나요? 여기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